사고 싶은 아이템들이 꽤 있네. 은구 구치도. 이거는 은구라는 사람이 이제 구치소에 가가지고 예, 만든 칼이라고 해서 정의 신침 이것도 좋다. 반격시 격당, 공격 면역. 와, 이거 두 개 사고 싶은데. 자, 지금 쓸데없는 안 쓰는 아이템들 되게 많이 남거든요. 이거 무기만 좀 볼 수 없나 어떻게? 일단 팔겠습니다. 환병도 막 이런 거. 아 근데 팔아봤자 이 하나당 600원짜리로 저 두 개 살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 손오공이 쓰던 무기라고 나왔었어요? 설명이? 이 철장갑 왜 하나 남지 근데? 이걸 내가 두 개나 먹었나? 재생고, 금창약, 삼순산. 자 무기랑 이런 거 갑옷 이런 거 엄청 남죠. 이게 한 번들이 안 되네요. 귀두도.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드니까 팝시다. 네. 귀두도. 욕해도 되나요? 이거는 그렇게 만든 검이죠. 예, 귀두도는 그 재료로 만들었다고 하는. 금침 하나 팔고 학주각상. 그래 이런 거 좀 팔자. 액세서리는 비싸니까. 아니면 욕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신성한 방이기 때문에 욕하면 안 됩니다. 철갑, 옥봉장, 금침, 소유산. 장갑. 220짜리네? 천잠사 장갑. 천잠사. 이제 천잠사 천잠사 드립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환병도랑 이 쓸데없는 아이템 다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좀 나오죠 그래도. 환병도. 그러게 용병 강화도 좀 돈 남으면. 근데 용병 강화까지는 돈이 안 남을 것 같네요. 환병도. 자, 우리 몰래 하는 건데님 1947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단도 천용산.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지금 사고 싶은 게 이 귀혼삭도 사고 싶긴 한데 조금 돈이 모자라니까 현철곤과 최대 기혈이 올라갑니다. 이게 공격력 상승까지 있네. 이게 딱 나살한테 딱이네. 그 다음에 천의 신침 이렇게 두 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병 강화할 돈이 남을까 모르겠네 진짜. 자 그리고 저거가 아마 맹파과 하나랑. 아니네, 누구야 그럼. 그리고 곤이 나살 거 맞죠? 나살 거일 건데 아마. 애각창을 이제 버릴 수 있겠습니다. 침이. 아 이게 침이 아니고 이름만 정해신 침이고 곤이었구나. 아이구야 저건 아깝다. 씨 세이브 한번 해놓을걸. 쓸데없겠네 저거. 창 쓰는 사람? 창 쓰는 친구 없니? 혹시 너? 그래 너 잘됐다. 잘 걸렸다. 오케이 좋아. 아방이 창이네. 좋네요. 예. 여의봉. 아 그러게. 아 그거였구나. 자 회피를 떨구긴 하는데 일단 그냥 주겠습니다. 당장에 낄 게 없네요. 새로 살 돈도 좀 아껴야 되고. 히어로즈 선님 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네. 드립의 귀에서 피 나와요. 아파서 욕 나와요. 아 그거는 이제 드립 때문이 아니고 이제 건강이 악화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병원을 찾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병원이 급해 보입니다. 자 직선 3칸 안에 모든 적군이면서 230짜리고요 187짜리 그리고 275짜리 대구제 모든 상태 이상 제거에다가 얘는 거의 뭐 회복술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요거 동상과 이동 그 다음에 연격 요거를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얘는 방어형 같은 느낌인데 방어형 힐러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기본 반격이랑 폭격 같은 게 좀 있어서 쭉 저게 좀 그러네. 저게 쪼까 그래요. 방어로 밀겠습니다. 그냥 아방 방어 플러스 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힐기 또 뭐 없을까? 적군 둘 다 아니고 그 다음에 외유 내강. 자 당연히 찍어야죠. 재능은 무조건 찍어야 합니다. 화양 4일 소모 증가 이거 고독. 아 안되네요. 자 이렇게 일단 찍어주고 방금 레벨이 오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무학 점수를 얻은 애들 중에 좀 이런 애들 신규 떠있는 요런 애들 중에 찍을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광이가 이런 거 동료 소환 정화 상태 이상 제거 이게 딱 탱커용으로 딱이죠. 그 다음 나사리도 나사리는 안 올랐네. 그럼 맹파는 안 됐고 판관 안 됐고 백무상 흥무상이 올랐네요. 자 아 근데 1점이네 얘는 4점 얘 하나 찍을 수 있겠네요. 자 이혼 탈백 이제 김탈백씨가 이혼했다. 예, 그래서 이혼탈백 164에 범위 주변 3칸 모든 적 주변 3칸이면 괜찮은데? 이건 버프 반드시 명중 필중 실혼날백 극독. 아 극독이 마음에 드네. 정신 둔화 파괴
이걸로 하자. 자, 이혼 탈백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뭐야, 몇 점이야 이거? 아, 아직도 안 찼어? 이럴 수가. 자, 아직도 이 친구가 안 찼습니다. 예. 안 찰... 아, 아니에요. 예. 어쨌든 요렇게 하나를 더 찍고 지금 개수를 세볼까 하나? 그냥? 하나씩? 어, 아직도 안 되네? 그러면은... 반격 강화를 찍을까? 경공을, 그래, 경공을 찍자. 경공. 자,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요 임무를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자, 부대. 부대 강화를 뭔가 하나만 하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는 신창해방 무리 얘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얘 하나만 키우는 식으로. 돈이 이제 나오는 장비를 또 사야 되고 하니까. 아, 이게 한계구나. 별로 할 것도 없네. 곰이나 할까? 곰 강화! 아, 2000 비싸. 풍도 창기 강화! 1200 2400. 아, 겁나 비싸. 스킬 안 생겨. 아, 스킬이 생겨야 이걸 강화하는 게 좀 보람이 있을 텐데. 자, 이런 잡 서브 퀘스트들은 한동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왠지 진엔딩 조건이 염라꺼 이런 거 다 보는 거일 것 같다, 느낌이 딱. 잠깐 세이브하고 한번 저거 다 봐봐야겠다. 왠지 저걸 보는 걸 것 같아. 풍도, 어두운 새벽 중에 풍도 일기, 밤잠에 이끌려가는 혼. 웅담 빼서 팔자고요. 어, 좋은데요? 곰 팔면 돈 좀 벌지 않을까? 아, 을료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여긴 아마 혼자만 출전할 거라 일단 요거 하고. 으읍. 이건 또 꿈속인가? 흑흑. 아리가 울고 있어요. 그, 그녀인가? 어렸을 때 고향 집에 옆에 살았었던 아리. 흑흑흑. 쯧, 보아하니 또 길을 잃은 모양이군. 아리는 늘 혼자 뛰어가서 도는 걸 좋아했지. 좋아, 내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아생, 아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파란색 칸에 도착한다. 아생이나 아리가 베테 라고 하는데, 유협 소외인 아생, 어린 시절의 염단생, 체력이 1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괴물한테 안 걸리고 가서 구해오면 되는 그런 퀘스트 되겠습니다. 간단한 퀘스트예요. 암튼 이 퀘스트로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이걸 하기 전에 원래 퀘스트가 한 개 더 있었어요. 아리한테 물고기를 주는, 네, 그런 퀘스트가 있었는데, 그걸 주고 나서 어? 야, 뒤 좀 돌아봐줘. 흑흑. 싫어, 다들 꺼져. 이건 뭐야. 어쨌든 그 퀘스트를 하고 나서 요렇게 과거 회생, 회생? 회상? 복수극도 어쨌든 이렇게 가가지고 저걸 구해오거나 이 과거의 꿈속에서 헤맨다든가 요런 염라의 과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웅담 팔고, 곰 가죽 팔고, 곰 앞발 팔고, 예,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예, 장기들 다 팔고. 아, 주변에 독을 거는구나, 저게. 그러면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맞겠지? 근데 여기 막고 있는데 갈 수 있나? 요렇게 돌아갈 수 있나? 아, 따라오지 마, 이놈들아. 암튼 염라의 과거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게. 아, 독에다가 난리 났네. 어, 아, 혼미다. 아이고야, 조종이 안 된다. 혼란스러워한다. 이건 졌다. 졌스. 복수극독. 예, 명심하셨습니다. 예, 아, 조종이 안 돼. 지 멋대로 와. 이거는 그냥 서브 이벤트 같은 거고, 그냥 시간만 끌 뿐이니까 이거를 트레이너를 켜가지고 그냥 넘길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메인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너를 쓸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만두 기열. 고기만두. 예, 최대 체력이 10이니까 30%라 3밖에 안 차긴 하는데, 근데 다른 약품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고기만두가 많으니까 고기만두를 쓰겠습니다, 저는. 어휴, 야, 이거 죽겠는데? 아, 아, 죽었네요. 컨트롤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되네. 독에 당했어요, 예.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고, 이거 요번에도 안 된다 그러면은 트레이너 써가지고 그냥 스토리만 빨리 보면서 넘기겠습니다. 과거 꿈 이야기는 막 공략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어차피 이거 그냥 막 가가지고 접근해서 잘 안 닿게끔 조절해가지고 저 뒤로 가서 구한 다음에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라 딱히 공략이랄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빨리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서도 갈 수 있나? 위에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길이 좀 잘 안 보여서 되게 애매하네.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훨씬 안전해 보인다. 여기가 그 동방불패 묘 있던 거긴가? 이 맵이 무슨 맵일까? 여기도 조금씩만 가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없나? 이런 애들한테 그 능파미보가 있었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낫다. 한 칸만 가볼까? 바로 옆에를 안 가면은 아마 접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칸만 조금씩 조금씩. 아 근데 두 칸 공격을 하네. 이런 젠장이네. 안 돼. 또 컨트롤에서 벗어났습니다. 노백성 아리. 염단생이 어렸을 적에 이웃집에 살던 아이로 흰색을 좋아해서 항상 흰색 옷만 입었다. 천성이 활발해서 늘 부모 몰래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길을 잃곤 했는데 그럴 때면 모두가 그녀를 찾아서 나서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곤 했다 라고 하는 우리 염단생의 어렸을 때 이웃집 여자아이 친구 아리. 꿈 꾸다 보면 아리의 그 나이 들어서 한 20살 모습도 나오는 건가? 자 요거는 두 번 패배했으니까 이거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건 메인 스토리라기보단 서브니까 요거는 넘길게요. 안 해도 되는 퀘스트예요 사실. 자 에디터라기보단 트레이너를 키겠습니다. 보자. 이동 무한. 이동거리 무한. 이동거리 무한 어딨어. 이동거리 무제한 여깄다. 9. 자 켰습니다. 이동거리가 이제 무제한이 됐을 거예요. 아 근데 무제한이 돼도 제대로 안 찍히니까 문제네. 저기가 턴 무한도 걸어야겠다. 자 이동거리 무한과 그 다음에 턴 무한. 턴 무한 4번 됐어. 그 다음에 휴식 한번 하면은 되나? 안되네? 안보여서 안 찍히는 거리는 어쩔 수 없구나. 자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벤트가 발동하게. 여기 뒤로 이렇게 삥 돌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곰을 피해서 이렇게 붙어갈 필요 없었겠다. 막 요렇게 돌아서 여기서 기다리다가 쭉 간다든가 요렇게 간다든가. 아리누이 내가 왔어. 흑흑흑. 울지마. 내가 너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를 찾아올게. 어때? 흑흑응. 좋아. 나를 잘 따라와. 아리를 데리고 이곳을 떠난다. 아리가 파란색 칸에 도착한다. 아생이나 아리가 패퇴. 아리 조정할 수 있는 건가? 여기서 한번 쉬어볼까? 휴식. 아리는 염단생을 따라서 그냥 뭐야 이런 곰을 잡아야 되나? 죽여야 되나? 어호 조금씩 따라온단 말이지? 50! 야 체력 50인데? 아니야 이건 죽이는 게 아니야.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면은 아리가 저기까지 제대로 따라올 수 있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가 역시 될 리가 없지. 야 저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어허 애매한 스토리네요. 아리가 무사히 오게 하려면은 같이 삥 크게 돌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내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줘야겠다. 자 삥 돌아서 괴물이 없는 쪽으로 예 돌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트레이너를 썼는데 요런대로 멀찌감치 멀리. 아리야 보일러 좀 켜줘. 속도 빠르게도 키죠. 그럼 너무 정신없지 않을까요? 속도 빠르게는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그때 한번 켜볼게요. 아니야 일단 아리가 안 왔으니까 아직 여기서 기다려야 돼. 아리는 이동거리가 한정돼 있으니까. 왜 일로 가냐? 야 위로 오라고. 다행히도 괴물이 반응하진 않았는데. 아 그럴까? 무적을. 근데 무적이 파란색에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커요.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아군이 아니기 때문에 무적이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초록색에만 무적이 될거라. 여기서 어디보자.
요렇게 아리가 또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니겠지? 자, 속도 증가도 킬게요. 안 되겠네요. 좀 너무 예, 긴 것 같습니다. 속도 증가를 켰습니다. 여기서 요렇게가 나가야 되는구나. 뭐야, 나무 때문이구나.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근데 아리의 문 위치가, 아리가 여길 딱 서가지고 얘한테 맞아버리면 안 되는데. 일단 요까지 한 칸만? 아니야 일단 기다리자. 한 턴만 아리가 오는 거 기다렸다가 여기서 한 칸만. 아, 야, 아리 저럴 것 같더라, 아씨. 멍청한 아리. 아, 중간 세이브 안 되나? 자, 아리야, 도망가야 돼. 여기까지 올 수 있니? 아, 혼란해요, 아리가. 아리가 지금 혼란 상태가 됐어요. 어디 가냐? 어디까지 올라가냐? 거기서 뭐 번지 하려고? 쉬고? 어, 풀렸어요. 오겠죠, 이제. 근데 오면서 또 맞겠지. 그러면 또 이제 혼란 걸려가지고 또 위로 올라가겠지. 여기서 또 맞겠지, 저 멍청한 게. 여기서 곰한테 한 대 맞아줘야겠다, 그냥. 이따가 일단 저거 풀리고, 풀리고 내려올 때 곰한테 대신. 아, 근데 결국엔 아리가 이 아방을 따라오니까, 아방이래 자꾸, 아생을 따라오니까 얘가 혼란이 걸려있으면은 안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여기서 뭐 상태 이상 해제 대비약 같은 걸 먹어야 되나? 아, 저 위로 돌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위는 좀 먼데? 한 여기? 어, 아, 여기도 있구나, 한 마리가. 바로 반응은, 아, 하네. 개구나, 저건. 늑대. 그래, 늑대는 괜찮을 것 같다. 저 정도는 몸으로 때울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여기서 그래, 이 길 따라서 이렇게 와. 이게 나, 이게 좋을 것 같다. 어, 여기가 원래 공략인 것 같다. 이 길 자체가 지금 있는 이 길이 원래 공략. 어? 아, 뭐야? 아, 우리 아생이 과거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그것에 얽매여 있어요. 아, 여기서 벗어나야 돼. 아, 여기도 있어. 아씨, 아, 이쪽으로 갈 걸, 씨. 아리를 잠깐 유인한다는 게 길막을 하네. 자, 그래도 다 된 것 같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그냥 미리 들어와 있어도 되겠다. 아리가 오면 되겠지, 뭐. 어, 온다, 온다. 자, 따라오지만 다 따라오지 못하겠죠. 자, 일단 이제 트레이너를 다음 턴 될 때 끄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너 끄고 아리가 다음 턴에 올 수 있겠죠? 여기 들어와 있으면은. 아리야, 이리 온. 됐다. 자, 이렇게 서브스토리 염라의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통이 틀 무렵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라고 끝났고요. 또 이제 메인을 하다보면 저게 또 틀 거예요, 아마. 염라 과거가. 일단 세이브를 한번 하고, 자, 메인 스토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임무, 운남에서 벌어진 공작 왕조의 왕조와 귀신 무리의 전투. 자, 이 글씨가 너무 조그마하니까 내용은 이따 나오니까. 어? 아, 맞다, 맞다. 부상 입었든지, 참. 자, 의료. 의료, 의료. 됐고. 출발. 돌아왔구나, 누이. 전방의 동태는 어떠니? 대각해 보고 드려. 앞에는 둘로 나뉜 달림길이 있는데, 하나는 대리의 모감구로, 다른 하나는 공작 왕조로 이어져 있더군요. 형제들이 공작 왕조로 향하는 길목에서 한 무리의 인마를 목격했는데, 트림없이 이번 우리의 우리의 이번 표적일 거예요.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먼지가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어쩌면 또 다른 대병력이 이곳을 몰려오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다. 공작 왕조를 도우러 온 건가? 모강부는 우리 대신 서남 국경을 단연간 지켜오면서 이민족과도 줄곧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가 군대를 파견하면서까지 돕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도리에 맞는 일이죠. 자, 모강부는 참고로 그 목평군주가 있었던 거기였죠? 맞나 모르겠네. 자, 그들이 모강부의 정예병이라면 이번 일은 쉽게 풀리지 않겠는걸. 이곳엔 산이 많아서 그 대군들 여기까지 도착하려면 시간이 꽤나 걸릴 거예요. 우린 그대들이 도착하기 전에 표적을 확보하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복수 난수. 백만 대군이 뭐가 두렵겠어요.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담지 못한다. 모기 성주, 나무는 이미 배가 되었으니 돌이킬 수 없다. 후두 아방이 동포들 이끌고 그 한족군들을 저지하여 방주님께 시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상대 문남의 정예병이 있어. 아방, 자신 있는가? 방직께 아뢰니다. 그 한인들은 비록 문남에 오래 거주하긴 했지만 저희 절차회의 동물들은 선물 감사합니다. 동물은 일반적인 장독과는 다르니 그들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게. 쓸데없이 오기를 부려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라고 하는데 설마 아방으로 다 막는 거 아니겠지?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맹파, 판관, 흑백무상, 그대들은 염마무개를 따라 공자 왕조의 입마를 급습하되 인명에는 피해가 없도록 속전속결로 생포해야 할 것일세. 알겠습니다. 방주님께서 마음을 놓으세요. 큰 귀신, 작은 귀신, 뚱뚱한 귀신, 마른 귀신 전부 붙잡아서 방주님께 드릴게요. 자, 우리 하늘바람구름님 4개 감사고요. 오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하이, 헬로, 안녕. 반갑습니다. 다행히도 아방은 아니네. 아, 진짜 다행이다. 뭐야, 저기 어디 있는 거야? 으흠? 이 그래픽 깨지면 뭐지? 아, 저기 있다. 한참 멀리 있네? 염라, 맹파, 판관, 흑무상, 백무상. 아, 요렇게까지만 딱 네임되네. 오광이랑 나살은 거의 그냥 따로 행동을 하네요. 언젠가부터. 자, 그렇다면은 아까 강화한 풍도 창귀랑 그 다음에 신창의 부리 요렇게가 낫겠죠? 그리고 힐러 하나, 그리고 동룡이는 말고 힐러 하나를 더 넣을까? 그래, 곰 하나, 그리고 늑대 하나, 요렇게 가겠습니다. 동물의 왕국. 아, 불모. 아, 목표 맞네. 흑흑. 그만 오세요. 곧 도착할 겁니다. 아, 이거 과거에 불모가 목평을 그 공자 왕조에게 데려다 주던 그때네. 아, 데려다 주더니 아니고 탈출하던. 네. 당신 흠. 불모, 나 때문에 기분 나빴어? 미안해. 안 올 테니까 화내지 마. 그리고 과거엔 이런 게 있었네. 고해. 앞으로의 일은 모광부가 안내해 줄 테니, 안배해 줄 테니 당신의 말만 고분고분 잘 듣는다면 별일 없을 겁니다. 당신이 성녀 대인의 희생을 허투루 만들어서 안 돼요. 두 명 여자, 후안이 흑총나왕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녀들이군요. 그 자웅동체의 입맛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뜻밖에도 이 까까머리의 비구니들에게 흥미가 있었구나. 이건 기부택식 아냐? 배고플 때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여유가 없다. 내가 말하는 건 희신염구야.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옛것을 싫어한다. 이상하군. 어째서 왕야의 군대가 보이지 않는 거지? 아마 우리가 일찍 도착한 거겠지. 향전을 쏴서 연락해보세. 하지만 병사가 활을 들어 하늘을 쏘려는 찰나 비수 하나가 날아와 그의 팔목에 정확하게 박혔다. 아, 내 손이! 아, 음? 내복이 있다! 염라대왕? 귀신이다! 이렇게 싸우게 됐네요. 불모를 격파. 그러니까 흑총나왕의 취향이 이상하다라는 거를 말한 거였죠. 방금 나머지 애들이. 흑무상, 백무상이. 자, 어쨌든 은닉하고 다같이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거 지형이 자꾸 이상한, 안 보이거나 깜깜하거나 막 지형이 안 좋거나 자꾸 그런 데서만 싸운다 요즘. 자, 과거에 불모가 그 목평 군주를 배신하기 전 이야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배신을 하고 그 임평지 밑으로 들어가죠. 흑백무산이 판관 데리고 다니던 그 형제예요. 판관이 데리고 다니던, 판관이 데리고 다니던 걔네들 맞아요. 칠상인가 걔랑, 그런 애들. 12시. 자, 12시 전에 업버튼 한 번씩만. 아, 늦었나요? 12시가 됐네. 아이, 늦었네. 늦었네, 젠장. 늦었다. 자, 12시 후 업버튼이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따봉 버튼. 12시 전에 업버튼을 한번 멘트를 했어야 되는데. 아, 귀엽죠. 예. 아, 이쁩니다. 아, 깜찍해요. 귀엽죠. 공자왕조의 황실 호위, 무공이 비범하다. 공자왕 호위병. 예. 아주 귀엽고 깜찍해요. 어디서 날릴까? 여기쯤? 혼두라 하교! 여기다가 한방. 자, 불모가 제일 세겠죠? 크리터라. 와, 흥! 당신들은 누구지?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를 따라오시오. 하하하하, 내가 당신 말을 순순히 들을 줄 알았나. 나 수차례 나라와 집을 잃고 생이별을 경험해야 했다. 오늘 마침내 다시 태어날 기회가 눈앞에 왔는데 어찌 물러날 수 있겠느냐. 얏! 이 여승은. 자, 불모? 9천짜리네. 아, 원래는 공자왕 성녀의 유모였지만 공자왕조가 흑총나왕에게 무너진 뒤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 후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라고 나오네. 벽사충복 상태네 지금. 오, 아니면 옛거를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쓴건가?
DLC에서 그냥 바꾸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인 건지. 자, 어쨌든 여기 뒤에 가서 기독 전표. 이건 블루오 그 과거 상태예요. 이거 폭격 잘 들어왔고, 혈전 도저가 있네. 이 잡것들이 희한하네. 그 다음에 여기서 혼귀태산 주변 두 칸이고 불모가 닿으니까 일단 얘네들이 지금 내상, 얘는 내상이고 얘가 혈전도저지. 파갑, 기온, 결사에 가고, 무적 1회합 동안. 얘도 무적. 자, 무적인 애를 굳이 때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 가서 혼귀태산을 여기다 날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쓰러져라! 옴마니 밤베옴, 옴마니 밤베옴. 문정지의 이 2역은 순조롭게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돌연 불모의 쌍환에서 강대한 내경이 솟아오르며 오히려 문정지의 손목이 시큰시큰 아려오고 기열이 옹소숨쳤다. 흑! 판관! 본관 괜찮지만 방주님께서는 주의하십시오. 이 요니가 무슨 줌을 썼는지 모르겠으나 공녀에 갑자기 배로 강해졌습니다. 오, 배로? 우와, 과릉과릉 댕그랑. 이 비군이 미친 것 같은데. 성녀님을 보호해라. 토정놈들을 물리쳐. 성녀? 저 요니뿐만 아니라 관병들조차 이렇게 용감하게 저 여자아이를 보호하려 하다니. 자, 뭐가 걸린 거죠? 공장 밀주, 공격력 방어력 50%. 조건 졸단이랑 파회랑 파갑 같은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확 후려쳐서 죽여야 되는데, 더 강해지기 전에 죽여야 되는데 이 때릴 수 있을 법한 애가 지금 다 써가지고 될려나 모르겠네. 여긴 다 무적이라서 의미가 없는데. 좀 더 쓸만한 누구 없나? 누군가 좀 괜찮은 딜을 확 줄만한 뭐 그런 애가 없나 보네. 자, 그냥 천귀 진옥을 일단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정 아인을 처묵처묵 했고요. 또 일로 가서 사망 선고를 한번 날려볼까? 자, 사망 선고. 이게 걸릴 것 같진 않은데 암습했고요. 눈엔 눈 들어왔어. 대신 오히려 안 좋아. 저러면 위호 장창. 오, 창이라면서. 그리고 여기서 품권 잔운. 얘도 이제 혈전도저가 뜨겠네요, 이 친구. 자, 곰의 앞발 공격. 혈전도저. 아, 얘네들 다 혈전도저 있어가지고 좀 거지같아. 근데 대신에 여기서 다 빼두면은 다음 턴에 다 몰살시킬 수 있으니까 간서, 암습, 서고, 서교,